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속 조치로 북한과의 수입,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명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광물은 북한 경제는 물론 군비 충당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오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북한과의 수입,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명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생산하는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금과 티타늄, 바나듐광, 히토리의 수입도 함께 금지했습니다. 다만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일 경우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 명단에는 항공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 등 로켓연료도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항공연료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의 후속 조치입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충당하는 자금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공식적으로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